아이스크림? 맛있는데? 그게 뭐니, 스포츠라? 벌크 말리가 말썽을 피우고 있어. 이건 완전 재앙이야. 엘사와 마틸다가 말리를 쫓고 있어. 친구들을 도와줘야 돼. 헐크 말리를 막을 만큼 센 다른 어벤져스로 변신해야겠어. 와, 이제 슈퍼트럭이 아니구나. 이건 스파이더 트럭이구나. 엘사, 마틸다, 걱정 마. 곧 친구들이 돌아올 거야. 거의 도착한 것 같은데. 와우, 스파이더 트럭 정말 멋진데. 게임은 끝났어, 헐크 말리. 스파이더 트럭이 오고 있다고. 좋았어, 헐크 말리를 진정시키자. 안 돼, 헐크 말리가 돌아왔어. 조심해. 스파이더 트럭, 어디 있니? 엘사, 마틸다, 조심해. 헐크 말리가 도망가려고 자동차들을 부수고 있어. 어, 안 돼. 스파이더 트럭, 어디 있던 거야? 잠깐, 이게 무슨 소리지? 와, 벽을 타고 있잖아. 자, 이제 어떡할 거니, 악당아. 얘들아, 조심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친구들을 구해야 돼. 걱정 마, 스파이더 트럭이 돌아오고 있어. 거미줄은 열에 약하다고. ST-3000을 써야겠어. 불을 끄기엔 물보다 좋은 게 없지. 좋은 생각이야. 어, 안 돼, 불이 너무 세. 하지만 할 수 있어, 스파이더 트럭. 조금만 더, 거의 다 됐어. 만세, 불이 꺼졌어. 이제 헐크 말리를 막으러 가자. 그렇지, 스파이더 트럭? 이런, 또야. 그건 반칙이라고, 헐크 말리. 벌을 받게 될 거야, 두고 봐. 거미줄? 잠깐만. 스파이더 트럭이 여기 있어. 이제 도망갈 수 없을걸. 저거 틀리니? 경찰이 오고 있어. 널 잡으러 말이야, 헐크 말리. 멋진 체포 작전이었어, 스파이더 트럭. 잘했어. 이제 엘사와 마틸다가 처리할 거야. 헐크 말리가 진정한 것 같은데.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 말리, 이제 괜찮아졌니? 이제 네가 부순 걸 모두 치워야 할 거야. 조금 더 진정해야겠는걸. 와, 모자가 정말 짱인데요, 컬? 오, 와우, 제리의 모자도 굉장하군요. 어, 릴리 것도요? 오늘 패션쇼 하는 날인가요? 모자를 만들었다고요? 와, 오, 컬,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어서 확인해보죠. 워터가 숲속에서 수상한 책을 발견했어요. 오, 잠깐! 이건 마법의 책이에요! 오, 노! 워터가 주문을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동차 마을에 저주가 걸렸어요! 오,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요! 카로, 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서 마법의 책을 찾아서 주문을 바꿔야 해요! 워터 어디 있어요?
오, 괜찮아요. 마법의 책인 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슈퍼트럭이 도와주러 올 거예요. 책이 날아갔다고요? 헬리콥터를 띄우기엔 바람이 너무 심해요. 하지만 책을 찾으려면 위로 올라가야 해요. 스프링 트럭이요? 어, 그 방법을 쓰면 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들어왔어요. 책이 공원 쪽으로 날아갔어요. 마법의 책을 쫓아가게 생겼네요. 슈퍼트럭, 주문을 다시 읽어서 저주를 풀어줄 수 있겠어요? 예스! 저주가 풀어졌어요! 오, 조심해요! 풍력발전소의 프로펠러예요! 오, 어서 멈춰야 해요! 보자 쇼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다고요! 잘 생각해봐요, 슈퍼트럭!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초능력 광선을 이용하죠. 친구들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슈퍼트럭. 네? 새로운 모자 아이디어가 있다고요? 우와, 멋진데요, 워터? 너무 자랑하진 말라고요, 워터. 자, 그럼 즐거운 모자 쇼 돼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앰버. 안녕하세요, 컬. 정말 바빠 보이는데요. 뭐하고 있는 거죠? 아, 봄맞이 점퍼 정리 세일을 위해 병원 용품을 정리하고 있다고요? 정말 착한 친구들이군요, 앰버, 컬. 맞아요. 봄은 세일하기 정말 바쁜 시기죠. 그렇죠? 오, 컬, ST3000이 깜빡거려요. 누군가 위험에 빠져 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자,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죠. 마시모가 봄맞이 세일을 위해 타이어 가게에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리 위에서 길이 막히게 되었는데요. 근데 마시모의 알러지가 심해져서 그만 다리 끝쪽으로 떨어지게 생겼어요. 조금만 더 움직이면 물에 빠져버릴 거예요. 도와줄 수 있겠어요, 컬? 아하.
좋아요. 자, 그럼 출발. 어우, 이 많은 차들 좀 봐요. 봄맞이 세일로 큰 교통 체증이 생긴 것 같네요. 맛이 모를 시간 안에 찾을 수 있을까요? 오, 이런 차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어떡하죠? 빨아봐. 좋은 생각이에요, 슈퍼트럭. 와, 슈퍼트럭 멋진 응급차예요. 자, 옆으로 비켜줘요, 여러분. 비상사태예요. 슈퍼 응급차가 나갑니다. 조금만 참아요, 마시모. 슈퍼트럭이 도착했어요. 오, 알러지가 정말 심하군요. 하지만 재채기를 조금만 참아볼 수 있겠어요? 타이어가 다리 끝에 걸려 정말 위험하다고요. 오, 노! 안 돼요, 마시모. 혹시 티슈 같은 거 없어요? 오, 노! 오, 노! 마시모가 재채기를 할 거예요. 슈퍼트럭, 뭐라도 해야 해요. 허, 밧줄이군요. 어서 마시모에게 연결해요, 슈퍼트럭. 오! 해냈어요, 슈퍼트럭. 마시모 괜찮아요? 슈퍼트럭, 마시모가 봄맞이 세일에 초대했어요. 고마움의 표시로 슈퍼트럭이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골라도 된대요. 자, 그럼 출발하죠, 친구들. 오늘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슈퍼트럭. 마시모를 위해 준비한 게 있다고요? 알러지에 필요한 티슈예요, 마시모. 즐거운 봄맞이 쇼핑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에드나가 공원에 예쁜 나무를 심고 있네요. 와, 정말 멋진데요. 고마워요, 에드나. 벤 선생님이 아기들을 위해 식물에 대한 멋진 수업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우리 아기들은 벤 선생님의 레슨에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어서 교실의 질서를 다시 세워야겠는데요. 저런, 아주 난장판인데요. 안 되겠어요. 슈퍼트럭, 도와줘요.
자, 다들 집중하세요. 벤 선생님이 아주 흥미로운 걸 가르쳐줄 거예요. 오늘은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여줄 거예요. 자, 여기 이 화분에 꽃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잘 봐요, 아기들. 오, 노! 자라지 않네요. 씨앗을 심고 화분에 물을 준다고 해서 새싹이 나라는 게 아니에요. 햇볕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이 교실에는 햇볕이 없는걸요. 천장에 있는 조명뿐이에요. 네?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요? 슈퍼트럭의 슈퍼리액터로 햇볕과 열기를 만들 수 있다고요. 씨앗이 정말? 오, 잘하고 있어요. 예스! 정말 굉장해요, 슈퍼트럭. 예쁜 꽃이 피어났어요. 오, 꽃을 공원에 옮겨 심었어요. 그리고 빈 화분은 새로운 꽃을 심는 데 쓸 거라고요? 참 좋은 생각이에요. 잘했어요, 여러분. 정말 멋진 수업이었죠?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컬. 안녕하세요, 캐리. 오늘 투표하는 날이네요. 자동차 마을의 새로운 시장이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하죠? 당선 축하 파티를 준비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어? 누가 도움을 요청해요, 컬? 시청에 있는 프랭크네요. 걱정이네요. 곧 새로운 시장 발표를 해야 하는데 마틸다와 앰버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더 많은 시민들 좀 봐요. 오, 그리고 프랭크 혼자 정말 안 됐어요. 앰버와 마틸다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들인데요.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는 늦을 리가 없다고요. 어서 가서 조사해보죠. 도로가 정말 썰렁하죠. 자동차들이 모두 시청에 있으니까요. 저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앰버, 마틸다. 지금 시청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왜 그러죠, 마틸다? 범죄자를 쫓다가 과열이 됐다고요? 앰버는 그런 마틸다를 돌보고 있었어요. 역시 두 분이 시장 후보로 올라간 이유를 알겠네요. 마틸다, 지금 운전은 무리일 거예요. 슈퍼트럭, 도와줄 수 있어요? 슈퍼 경찰 트럭이에요. 멋지네요. 괜찮아요, 마틸다. 고속 운전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앰버, 마틸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좋아요. 준비됐어요, 마틸다? 오케이, 그럼 출발할게요. 사이렌을 울려요, 슈퍼 경찰 트럭. 자, 그럼 이제 자리에 가서 서주세요. 이제 자동차 마을의 새로운 시장은 누가 될지 알아볼게요. 프랭크, 그럼 투표 결과를 발표해주세요. 오, 저런!
슈퍼 경찰 트럭 도와줘요. 그렇죠. ST-3000 헬리콥터 프로펠러예요. 서둘러요 슈퍼트럭. 바람이 불면 투표 결과가 다시 날아갈 거예요. 어서요 프랭크, 빨리 결과를 발표해줘요. 당선자는 마틸다입니다. 축하해요 마틸다 시장님. 오늘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슈퍼트럭. 그리고 축하해요 앰버. 마틸다가 항상 남을 위해 봉사하는 앰버를 부시장으로 임명했어요. 정말 멋진 팀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